잠시 나간 사이에 나는 무엇을 하나? 카메라를 어디다가 숨겨야? 아씨, 너무 보이는데?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어디 있는지 안 보여.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아, 로또를 사보겠습니다. 자동. 자동. 아, 씨, 이거 걸릴 것 같은데. 야, 근데 나 아무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소곤소곤 되고 있냐? 뭔가 멀었어, 멀었어. 오케이, 준비 끝. 뭐 안 열리는데? 안 열리는데? 저 밖에서 외출 복귀 눌러봐. 외출 있구만. 문도 안 열고 뭐 한 거야? 잘 갔다 왔어? 다 주문샤워를 하더니 주문샤워하더니 왜 잤어? 잘 잤어? 아, 이제 일하느라고. 그럼 뭐 같이 가주지. 여기까지 왔는데 오늘 서류가 한두 개야. 오늘도 저 뭐 이력서니 뭐 잔뜩 작성한 거. 아이고, 그거 저기 31일 전까지 하면 되는 건데 굳이 무슨 오늘 하겠다. 빠이빠이 해놔야지. 근데 오빠 여기 분위기는 좋긴 하다. 아, 진짜 운전해갖고 맥주도 못 먹고 왔어. 아우, 들어오면서 한 잔 사오지 그랬어. MBC 녹화 때문에 안 돼. 얼굴 부러갖고 요즘 저녁에 맥주 먹으면 안 돼. 파도 소리가 살짝 들리는 거 어떡해? 오빠 걷자. 우리 좀 밖에 나가서 술도 안 마셔. 어, 야, 걷자. 뭐야? 걷자. 뭐지 이거? 뭐야? 로또? 아! 뭐야? 아, 이거 로또! 여보야, 그 오징어 꿈 꿨잖아. 대왕 오징어 꿈. 아씨, 그거래 오빠. 뭐? 임신했어. 아, 태몽이야, 태몽. 그것 때문에 샀었거든 내가. 그럼 엄청 오래전 니 거네? 저번 주 거. 아니, 무슨 로또를 사. 오빠는 로또를 사면 안 돼. 내가 로또인데. 아유, 오빠가 무슨. 여기 맞춰봐. 로또 맞춰봐. 주장. 이 처음부터 틀렸어요. 04인데 07이 뭐예요, 07이? 07이지. 아, 아니. 왜? 틀렸어? 왜? 어. 여보. 어. 아, 여보, 이리로 와봐. 왜? 아니, 내 시수. 아니, 이리 와봐, 여보. 뭘 가봐. 07에다가 가면... 19에다가 26에다가 33에다가. 아, 33. 엄마! 엄마! 왜? 여보 빨리 와봐. 아, 장난치지 말고. 오빠 이건 무슨 소리야? 이게 무슨 소리야? 4, 7, 16, 26, 봐, 33, 35, 35까지 맞으면 1등인 거야? 아니, 어. 1등이야? 어, 3, 6개 맞으면 1등인데? 어? 하나, 둘. 이거 C 수동이 나왔잖아. 어우, 깜짝이야. 저기 노트북 있는데. 자, 여보 불러. 여보가 불러. 여보 불러. 4. 4. 이 C 수동이야. C 수동 가봐서. 4. 4. 7. 7. 19. 오빠 맞다니까. 26. 내가 불러줄게. 33. 33. 35. 진짜 1등이야? 아, 여보. 진짜 1등이야? 아, 여보 어떡해. 다시 보자잉.
4, 7, 19, 26, 34, 35! 오늘 누리호도 내가 나와갖고 오늘 누리호 성공했는데 어떡해요? 사랑해. 아이고. 여보, 오늘 무슨 날이야? 이거 얼만데, 근데? 오빠! 단신,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오, 십억! 13억이네, 13억. 뭐야, 130이지. 13억. 어? 13억. 19명 당첨됐대. 이렇게 많이 당첨돼? 이건 너무한 거 아니냐고. 이 숫자를 지금 뽑은 사람이 이렇게 많은 거야? 그 한 사람이 13억인 거야? 아니, 도대체 13억일 수 없어. 단신, 백, 천만, 십만, 백만. 천만 억 이게 왜 13억밖에 안 되지? 13억 밖에라니 지금 13억이 됐는데. 아 근데 그거 있다. 여보 어떻게? 세금 떼야 된다. 응? 세금 얼마 돼? 3억 초과시 33%래. 4억 2,900만 원. 세금이? 어 그러면 4억 3천이라고. 그럼 9억 남네. 여보 이거 진짜 주는 거 맞지? 주겠지. 1등 됐어. 이거 갖다 주면 주지. 뭐 어떡해? 먼저. 응. 그거부터 물자봐. 뭐? 집. 우리 집. 집값 좀 말은 물자봐. 대출금. 아, 저 빼야지 뭘. 어? 바로 빼야지 이거. 가만 있어봐. 9억 좀 계산해보자. 9억. 엄마 여보. 나 짜증나. 여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우리 애들한테 알려줄까? 안 돼 안 돼. 안 돼? 말하면 안 돼. 우리 법인에다가 후원해도 되잖아. 한 1억. 근데 갑자기 그렇게 후원하면은. 내가 후원하고 말 안 하면 되지. 가만 있어봐 오빠. 잠깐만 있어. 잠깐만 우리 계산해보자. 우리, 아 진짜 이상적으로 이거 롯데로 사고 정말 잘해야 된대. 망한 사람도 겁나게 많대. 당연하지. 9억이면 공이 8개.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1억 5천 우리 저거 빼자. 뭐? 집. 어 대출. 대출금 단지 100. 그러면 7억 5천이 나와. 그리고 헉, 오빠 나 그거 사고 싶어. 뭐? 그 우리 옛날에 굿모닝 대한민국 할 때 그 버스 이렇게 캠핑카? 어, 1억짜리 캠핑카 있잖아. 거기 그럼... 노래방 기계 다 다 그거 얼마나 타고 다니겠나? 아 예림이랑 얼마나 좋아하나? 얼마나 좋아 오빠 이렇게 해변 꺼야 그냥 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강의 이렇게 올 때는 애들이랑 다 타고 와가지고 지방에다가 그냥 세워놓고 이렇게 모텔 들어오지 말고 엄청 좋다니까. 그래 아마 9억 있는데 막 1억 써라 아마 1억 아. 그렇게 하고 갚기 하니까 6억 5천이 남았다. 오빠 우리 법인에다가 한 1억? 1억? 아니 뭐 예전부터 뭐 로또 되면 받는다며 한 넣으시오. 한 4억 넣으시오. 그건 너무 많다. 아 오빠 왜 이러는 거야? 야 근데 오빠 6억 5천 남았는데 4억은 아니다. 1억만 넣자. 아니 1억 넣으시오 그럼. 1억만 해도 뭐 애들 급식 봉사 뭐 일주일에 5번씩 하겠다 1년 동안. 1년은 하겠다. 1억이면 1년 동안 내 돈으로 봉사하네. 가만 있어 봐봐. 저번에 거선 갔을 때 그 보좌관님 탔다. 아 그거 그 별로 안 하더라. 그래? 6,700인가 밖에 안 했더만. 그래? 어. 그래? 뚜껑 열린 데서 한번 타보고 싶었어. 아니 하나 사라 마. 마 하나 사라. 진짜. 마 하나만 사. 단신 백천만. 야 그 뭐. 10만 백만. 뭐 그 로또 왜 사냐고 막 그러더니 뭐 이렇게 좋아해. 오빠는 로또를 사면 안 돼. 제가 로또인데. 여보 막 평상시에 하고 싶었던 거 없어? 나? 응. 나 레고 한 100개만 사줘. 레고? 벽장 유리 벽장하고. 가만 있어봐. 단지 100, 1000만, 10만. 아 근데 잠깐만. 응. 이거 내가 당첨된 건데 뭐 그 다 그렇게 그 뭐 그렇게 되는 거 다 가져가야만 그시기 하지 않습니까? 반띵 딱 해갖고 딱 쓰고 싶은 거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반띵 딱 해갖고 딱 쓰고 싶은 거 쓰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어, 내가 지금 반이나 딱 주겠다는데 지금 그것도 싫다 이거 내가 지금 다 샀는데 내가 지금 다 샀는데 이거 입만 벌리면 뭔 야, 오빠 지금 진짜 놀리는 거지? 아니 아니야 자 우리 여보 다 써. 아니 어떻게 돈이 9억이 생겼다고 사람이 다 쓰세요. 장난한 거지? 다 쓰세요. 어이 다 쓰세요. 남는 거 뭐 2억 갖고서 뭐 할라? 1억 투자를 해야지. 투자 어디다가? 로또 사자. 뭐 날 만난 게 로또라며. 뭘 로또를 또 사. 오빠가 지금 부상을 샀는데 지금 이게 됐지? 야 이게 어쩌다가 되는 거지 이게 뭐
계속 산다고 되는 게 아니야. 오빠 1억이면 얼마 사는가 봐봐. 수동으로 산 거야 완전. 엄청 잘 찍은 거라고. 대박! 다 대박이지 이게 지금. 수동이네 이게? 그래 수동이라고 지금. 나, 자동도 아니고. 잠깐만. 내 이거 얼마나 성심성의껏 온갖 정신을 모아서 쓴 건데. 입만 벌리면. 그러니까 오빠가 다음에도 성심성의껏 정신을 모으면 되지. 봐봐 1억이면 몇 장을 사는가 봐라. 1억만 하자 오빠. 아 뭔 1억만 해 무슨. 갑자기. 아 진짜 오빠 진짜 왜 그래 사람 말을. 잠깐만 내 아니, 내가. 아 잠깐만. 아니 이거 저번 주 거라고. 아 가만히 있어봐. 단 10, 100, 1000. 아니 당첨 아니라고. 당첨 아니라고. 아니 당첨 아니라고. 아니 뭐 계속 로또 계속 사겠대. 이거 지난주 거라고. 아 왜 그래 가만히 있어. 아니 지난주 거라고. 아 정말 8개 맞지? 난 10, 1000만 1억에다가 내가 장난 좀 쳤어 여보야. 1억을 여보야? 나누기 한 장에 오빠 5천원이지. 여보야 이거 장난쳤다고 내가. 그러면 단지 100천 오빠 2만 개로 살 수 있어. 몰카라고. 좀 제대로 봐라 제대로. 제대로 날짜 봐 뽑은 날짜 이런 건 안 보냐? 이거 봐보라고 지금 날짜 뽑은 날짜. 아니 뭘 로또를 사. 로또를 사긴 날 만난 게 로또라면서 뭘 로또를 계속 사겠대. 저 여보야 저 샴푸 뒤에. 아 저 샴푸 아니구나. 뭐야 로션 뒤에.